자,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는데요. 한 종목당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릴레이로 종목 소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인사를 나누고 나서 종목명이 공개가 될 텐데,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나저 종목 좀 관심 있었던 종목인데 하신 종목 있으시면 샵 3772번 문자로 문의를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해서 좀 가격 전략이라든가 디테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죠.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HB투자그룹 손여루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10가지의 종목 릴레이로 들어볼 텐데, 어떠한 종목인지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LG 이노텍, OCI, 현대 오토에버, 아프리카 TV,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손여루 팀장의 픽은 퓨처캠, 남해화학, 대한항공, 대우건설, YG 엔터테인먼트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두 분께서 심사숙고해서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 종목당 90초라는 시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이성훈 차장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들고 오셨네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뭐 최근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삼성도 그렇고 최근에 대기업들이 그 투자. 투자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좀 발표를 했거든요. 특히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CMO 사업을, 그러니까 위탁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CDMO라고 해서 위탁생산의 개발까지 맞는 그런 사업 쪽에서의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 그룹주들이 삼성 그룹이 크게 좀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반 CM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뭐 1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좋게 나왔고, 근데 1분기 실적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1, 2, 3 공장 중에서 2 공장 같은 경우가 가동률이 보수 때문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1, 2, 3 공장의 풀 가동, 그리고 4 공장의 어떤 부분 가동, 그리고 5 공장의 증설까지 된다고 한다면은 기존 CM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상반기만 가져간다. 그리고 이 CDMO 쪽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어떤 제약 바이오 회사와의 관계 유대가 좋은데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전부터 준비를 잘 하고 있어서 이 CDMO 사업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시장이 부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가동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라인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수혜도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손여루 팀장도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종목을 갖고 오셨는데 조금 더 작은 종목을 들고 오셨네요. 네, 우선 뭐 이게 뭐 예상하고 갖고 온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 측면에서 좀 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깨알 PR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종목 소개를 좀 드리면, 이제 방사선 의약품 신약 개발 및뭐 합성 시약 관련 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제 차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심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를 비롯한 이제 단일 공급 계약 이슈도 있었고요. 이제 뭐 글로벌 헬스 기업으로 뭐 나가겠다는 뭐 정부의 발언, 그다음에 삼성그룹의 대기업들 이제 제약바이오 투자 이슈에 실적을 내고 있는 CMO 관련 종목들은 이미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도 이제 저번 주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세 들어온 모습 보여주었고, 그중에서도 퓨처캠이 저번 주 금요일에 외인과 기관이 좀 강한 순매수세 들어오면서 맥점을 잡았다라고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이슈도 있는데요. 퓨처캠은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를 개발 중 FC705가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로부터 임상 1, 2A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혀서 그 이슈로 인해서 외인과 기관이 맥점을 잡은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임상종합학회 아스코 2년 만에 이제 대면으로 오프라인 열리면서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이 향상되고 있는데, 항상 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강세에다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공매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퓨처캠 시가총액 고려했을 때 공매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호재에 대해서 강한 탄력도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주가 위치도 부담스럽지 않은데 외인과 계약 저점을 잡고 있고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뭐 임상 상상까지 좀 매끄럽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요. 다음 주를 전후로 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KIPR까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 한번 들어보죠. 네, LG이노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뭐 카메라 어떤 광학 솔루션 기업으로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지난주도 그렇고 이 아이폰 새로운 시리즈의 이 후면이 아니라 전장 쪽에서의 이 카메라 모델 납품에 대한 부분이 채택이 되면서 이슈화가 많이 됐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전면 쪽 같은 경우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그리고 일본의 샤프 이 기업들이 대부분 독식을 하고 있는데 LG이노텍 전면 쪽에서의 납품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그 전부터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 일찍 이 채택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LG이노텍에 대한 그 투자 심리가 좀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의 이 카메라 업체들 같은 경우가 품질이나 이런 좀 시험 쪽에서의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판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이 아이폰 쪽에서 이 전면 카메라 쪽에서의 실적 부분 더 빨리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테슬라 쪽에서의 전장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애플, 테슬라 여러 가지 LG이노텍의 광학 솔루션 쪽에서의 기대감 한층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작년에 LG이노텍의 뭐 주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실적에 맞게 주가 잘 갔고 뭐 3월 이후부터 어떤 이 시장의 어떤 거시적인 환경 때문에 주가 떨어졌던 상황이지만 이제는 거래량과 함께 다시 한번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 LG이노텍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손유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해화학 비료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가지고 오신 건가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역시 잘 파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앵커님의 질문에 좀 길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비료 및 그로부터 나온 동부산물의 생산 판매를 주 목적으로 설립 이제 영위하고 있고요. 남북경 비료 관련 종목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돼지 열병 관련 수혜, 그다음에 곡물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수혜도 얻을 수 있고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반도체 소재 관련 수혜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료 관련 종목들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장성과 안정성 그리고 업종 대비 저평가를 고루 갖고 있는 종목 남해화학이 아닐까 그걸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실적 발표 결과를 보면요. 매출액은 96.2% 증가한 6,01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1,445.2%를 증가했습니다. 479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151.7% 증가한 36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곡물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4월 초 중순에 가격이 상승한 이력이 있었는데 최근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서 해당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저점을 다진 지는 한 3주 정도 됐는데 최근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강원도와 전라북도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세 분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대장급 종목들 한일사료나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에 가격의 시세를 보여줬고 해당 종목이 아닌 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비료 관련 종목을 찾으신다고 하면은 남해화학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요. 작년에 NES 머티리얼즈와 협업을 통해 발표했던 반도체용 고순도 황산 소재도 이제 반도체 공장이 착공했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료 분야 그리고 반도체 분야까지도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성우 차장님의 다음 종목은 OCI인데요. 지난주 너무 오르지 않았나요? 근데 네, 더 오를까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 차이 시전이 안 나오고 있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얘기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주가는 이 보유한 투자자가 팔지 않으면 절대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근데 보유한 투자자가 팔지 않는다는 이유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목표 주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팔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항상 뭐 기술적으로 종목을 봤을 때 어떤 급등 이후에 조정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매수 신호가 또 나온다는 관점으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OCI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이 유럽 연합도 그렇고 어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어난 이후에 어떤 화석연료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드는 상태에서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 높이겠다는 게 각국의 의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그 안에서도 이제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주목을 좀 받지는 못했지만은 이 어떤 뭐 폴리실리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가격 상승과 여러 가지 면에서 투자하기에 다른 에너지보다도 좀 쉬워진 방향으로 좀 가고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들이 셧다운 영향 때문에 생산에 대한 부분이 차질이 빚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상승세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Q와 어떤 P가 동시에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OCI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등 후에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손여루 팀장님의 다음 종목 대한항공인데 궁금한 게 왜 LCC 기업이 아니고 대한항공을 선택하셨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앵커님 눈은 동글동글하신데 질문은 매섭기 그지 없습니다. 우선 일단 뭐 제가 거의 이 방송에 거의 한 반년 넘게 출연하면서 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모멘텀, 변동성보다는 좀 재무같이 입각해서 좀 종목 가져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 말씀드리면은 2021년 기준으로 총 154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 뭐 사람이나 화물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 항공 관련 기업이다. 뭐 리오프닝 관련 기업이다. 라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최근에 방산 관련 종목들이 꾸준하게 이제 뭐 러우 사태 전후로도 지속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런 항공 운수 사업뿐만 아니라 뭐 군용기 및 위성체 연구 개발 그리고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CC 관련 종목들 정말 성장성이 있지만 그나마 안정성은 이제 다른 항공주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2021 흑자를 기록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물 운송에 과감히 뛰어들면서 유일하게 흑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공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안정성 그래도 대한항공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음 달부터 일본 정부가 2년 만에 외국인 관광을 허용한다는 소식에 항공 관련 종목들의 투심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항공 관련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고 혹시라도 이제 항공주를 좀 접근해봐야겠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안정성 측면에서 대한항공이 좀 좋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제 인수에 관련해서는 이제 순항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40%는 완료하고 있고 60%도 큰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박스고 하단부에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네. 안정적 실적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성우 차장님의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죠. 어떤 종목인가요? 이 현대 오토에버 말씀을 드릴 텐데 현대오토에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어떤 유일하게 어떤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그룹주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마디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어떤 사업 방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대그룹주도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죠. 어떤 4년간 64조 원에 대한 투자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같은 경우에도 이 자율주행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투자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 오토웨어의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 부분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전통적인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지금 자율주행 또 커넥티드카 그리고 이 OTA 같은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가 조지아 신공장에 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좀 밝혔는데 그만큼 현대 오토웨어가 지금 어떤 자동차 쪽에서의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자회사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이쪽 소프트웨어의 종합적인 어떤 회사로 좀 발돋움하는 그런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또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목표 주가를 15만 원까지도 내놨던 상황에서 어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충분히 조정 과정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성장주로서도 플러스 알파를 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로서의 가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대 오토에버까지 종목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동안 또 중국 시장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중국 시장 상황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0.37%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3,141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알렸고요. 그리고 홍콩 항세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1%가 넘는 오름세 1.14%가량 상승하면서 2,933포인트 선에서 시작을 했고요. 우리 시장 역시나 탄력적인 움직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1% 넘게 유가증권 시장 터치를 했다가 지금 구간에는 0.96% 오름세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66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4% 계속해서 1% 넘는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88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좋은 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0.75%,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1% 넘는 강세, 네이버는 3%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잔잔하게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여루 팀장님의 차례입니다. 네.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네. 네, 동사는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 건설의 토목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파트 등을 건설하고 있는 주택건축사업 정리하고 있고 대표적인 아파트는 부르지오입니다. 네, 그다음 석유화학 시설 이제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건설 섹터 관련 종목이고요. 이제 건설 섹터 대장이라고 하면 현대건설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건설 섹터에서 어느 정도 성장성과 안정성 그리고 저평가 매력도 일부 갖춘 종목은 대우건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16% 증가한 2조 2,490억 원, 5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5%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2,213억 원을 기록했는데 러우 사태로 인해서 주택 건축물의 이제 상한가는 정해져 있지만 그리고 원가가 상승해서 이제 어떤 영업이익이 좀 줄었지만 해외 플랜트 현장 준공 프로젝트 실적이 안정적으로 방어를 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건설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따른 온기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국 들어오면서 간단하게 본 거는 이제 신규 주택 250만 호에 대한 정책이 다시 한번 더 나왔다는 점, 그 부분을 제가 자막으로는 준비를 못했지만 오늘 아침에 나왔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 주 수요일에 나온 이슈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19년 12월 16일에 진행했던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손보면서 이 포함되지 못했던 정비 사업의 비용 이 부분이 포함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분양가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 맞춰서 시공해야 되니까 조합원들이나 그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요. 연간 실적으로는 저평가 매력도가 주목될 것이기 때문에 맥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각 네 가지의 종목식을 들어봤고 마지막 종목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아프리카 TV인데요. 시청자분께서 좀 질문을 남겨주셔서요. 이 질문 한번 읽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구스키님께서 아프리카 TV 19만 9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우선 지금 그 아프리카 TV 같은 게 목표 주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19만 9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목표 주가를 이 증권사 같은 경우도 15만 원까지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20만 원까지 갈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보다도 지금 현재 구간이 아시겠지만 5월 때부터 바닥 다지기에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20만 원이 갈지 안 갈지 또 15만 원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주식 비중을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최근에 상반기 때 올해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ARPPU 그러니까 어떤 그 실질적으로 어떤 유저들이 내는 돈은 증가를 했거든요. 하지만 MUV 같은 경우에 이 월간 시청자 수가 줄어들면서 시장에서의 향후에 어떤 수익 구조가 안 좋지 않을까라는 게 주가가 작년 11월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 거의 반토막까지 났었는데 제가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아프리카 TV의 어떤 ARPPU 이런 증가보다도 이 아프리카 TV에 이 새롭게 나오는 수익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라이브 커머스 같은 새로운
쪽에서의 매출 부분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실시간 스트림으로 어떤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반기 때 실적이 잡힐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프리카 TV의 어떤 주가가 성장주로서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굉장히 좀 싼 그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15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40-50% 상승률이 분명히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을 딛고 반등 중이기 때문에 손실률을 좀 축소해서 나오시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손여래 팀장님의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우선 앵커님께서는 어떤 가수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 아이유요. 아이유요? 네. 아, 네, 아이유. 당황하셨네요. 네, 네, 아,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네. 오셨는데. 네. 빅뱅기를 바랬습니다. 네. 네, 우선 저는 사실 에스파를 좋아합니다. 에스파를 좋아하는데, 네. 이제 엔터 관련 종목들은 살짝 대동소이하게 움직이지만, 이제 엔터별로 좀 어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트레이딩 스킬을 갖춘 데라고 하면은,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소속사를 매매하는 게 좋은데, 오늘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엔터는 YG 엔터가 아닌가라고 판단해서 좀 갖고 왔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고요. 뭐 빅뱅, 뭐 블랙핑크, 아이콘, 그리고 올해 연초에 상당한 팬덤을 형성한 트레저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1.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이슈가 나왔지만 해당 이슈는 좀 선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 개통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나올 때는 이제 연초에 들어간 일회성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이고, 2분기부터 맥점 잡고 연말까지는 그래도 저평가 매물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더라도 3월 중순까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했다가 어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좀 사실 우려가 조금 나오면서 좀 상승부를 좀 빠르게 반납했는데, 그래도 3주 전에 5월 12일 기준으로 시장이 맥점을 잡았듯이 YG 엔터테인먼트도 맥점을 잡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저번 주 금요일에 이런 리포트 나오면서 외인과 그다음 기관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이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엔터 아티스트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블랙핑크 완전체가 3분기에 이제 복귀를 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블랙핑크를 토대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실적이 연말 실적에 부과될 것 전망이 됩니다. 지금 업종포가 98.85인데 현재는 153.65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평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에 맥점 잡고 연말 실적 기준으로는 11개월 사등포가 23.93으로 업종 대비 저평가면 또 보유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고점 부근에서 네.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고요. 네. 연말 실적 기준으로는 업종 대비 저평가면 또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지켜봐야 되는 엔터 주가 아닌가,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두 분의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성우 사장님, 탑픽 종목 어떤 종목 선정하셨어요?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처음에 말씀드린 종목이라고 네. 되는데,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모멘텀과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의 대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정부 분위기 같은 게 3일차 맞자 떨어지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증권사는 목표 주가 다 100만 원 이상 잡고 있거든요. 뭐 짧게 봤을 때도 한 9만 5천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 95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 네. 75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제조까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네, 목표 주가이고요. 네, 이어서 팀장님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저는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는 YG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YG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기 전에 아이유님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빨리 상장을 해가지고 좀 주가 강하게 상승했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탑픽주를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랑 뭐 실적 개선 여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런 테크니컬 없이 바로 살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그 부분이기 네.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 그 부분을 좀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5만 5천 원 이하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5만 1천 원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가다, 그리고 목표가 6만 3천 원을 잡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